하나님께서 에덴 교회를 48년 전에 이 땅에 희망과 소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48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에덴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서 있습니까? 우리는 48주년이라는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에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하요, 기쁨이요,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인구 50만이 되는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변을 따라 위치했기 때문에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치와 방탕이 가득했고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매우 큰 도시이면서도 부유한 도시이면서도 사치와 타락이 아주 강한 지역, 우상 숭배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들이 숨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이 있겠죠.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함께 꿈을 꾸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전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보니까 안디옥이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그곳에 보냈고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울 만큼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교회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땅에 교회가 서 있으면서 그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가능성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과 함께 꿈을 꾸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이 가면 가고 성령이 멈추면 멈추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48년 된 에덴 교회가 닮아야 될, 꿈꿔야 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는 교회. 네,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꿈이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에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분이 다르고 서로 배움이 다르고 물질 가짐이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린 생명까지 교회라는 곳은 매우 다양한 곳이다. 그런데 이 다양함이 생명력이다. 교회는 다양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고향 사람끼리 모여라,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생활 수준 사람들 모여라 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다양함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시면서 한 마음으로 묶어가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게 해주십시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하나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복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교사와 선지자는 다섯 명의 지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재벌들이 있으니 기록하지 않았죠? 안디옥 교회는 지체가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교사들은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공동으로 교회를 다섯 사람이 운영했는데 그 다섯 사람이 아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 흑인이라는 뜻이죠. 흑인 시므온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흑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두 사람은 흑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백인과 동양계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흑인도 존재하고 백인도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분으로 볼 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왕족이요 귀족입니다. 그러니 다른 네 명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왕족으로 아주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로 볼 때 바나바는 가장 연장자요 사울은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가장 연장자도 지도자이고 가장 젊은 사람도 지도자로 함께 활동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랍비 교육을 받은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과 철학도 다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서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 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묶어주셨는데 그 하나 되게 묶어주신 힘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교회를 움직여가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간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도록 만들어가는 은혜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제자되게 만드는 일을 통하여 교회가 점점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림으로 참석함으로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을 가질지라도
말씀의 훈련과 양육이 없이는 결코 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말씀 가운데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받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마귀는 교회 다양성을 이용해서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교회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속해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면 항상 교회는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마귀가 하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나와 매우 다르십니다. 네, 교회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옆사람의 생각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코 다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물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이런 사람이니까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다양성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제품은 따로따로 취급할 수 있지만 작품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에다가,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됨으로 하나되라, 하나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는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딱 두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가운데, 48주년 된 에덴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 여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신천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신천지는요, 월, 화, 목, 금 4일을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땡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배드리고 땡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됨에 대한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교육이 없이는, 말씀의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말씀을 따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다 마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말씀을 양육받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에덴 교회가 새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꿈을 꾸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은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예배가 열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눈에 광선이 나올 정도로 또렷또렷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강한 힘을 발휘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이 안디옥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이 강하게 임한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동과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에덴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뜨거웠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그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안디옥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뜨거움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분별함, 민감함, 절박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음이 뜨거워야지 말씀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요. 내 마음의 성령의 은혜로 뜨겁지 못하면 말씀 안 들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에 뜨겁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분별력 있게 말씀을 듣고 절박하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제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예배하는 예배를 쫙 드리고 있을 때 이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은 금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릴 때 그들은 금식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합니까?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안디옥의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도 금식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뜻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몸에 힘을 뺀다라는 뜻입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식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며 금식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배 드릴 때 내 몸에 힘을 빼고 와라. 내가 물질로 많은 것을 높이고 싶을 때 내 몸에 힘을 빼고 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높음을 증거하고 싶을 때 내 몸에 힘을 빼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내 몸에 힘을 빼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몸에 힘을 쫙 빼고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잠잠히 듣는 곳입니다. 내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갔다고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듣는 곳입니다. 네, 예배 시간은 듣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요? 예배 시간은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 열정적인 예배와 열정적인 기도로 내 삶이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받고 금식하여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같이 해볼까요? 아멘. 이 아멘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아멘으로 나아갈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힘이 강력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광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용광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광로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6일의 시간이 있었을 때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 인생에 저 사람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 내 인생에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생각하는 네가 에덴교회 예배를 통하여 용광로 같은 답답한 곳에 탁 내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녹여서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내 심장이 뛰게 만드는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에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 가운데 반응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용광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용광로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도 주변에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옆 사람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존재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만 보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당신만 보면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네, 저를 보지 말고 웬만하면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당신을 보면 새 힘이 솟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힘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나를 통하여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나를 통하여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나를 통하여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게 만드는 곳이 바로 에덴교회 공동체고 용광로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대로 똑같이 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마라, 아무도 나가지 말고 교회에 모여 있으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주장했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실 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줬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받고 능력은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 꽁꽁 흩어지지 않고 뭉쳐있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과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이 영적 권세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면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들려야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 음성을 교회 전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즉시 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락한 의자에 앉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가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해서라도 내 몸에 힘을 빼라. 금식해서라도. 구분하여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림으로라도 내 몸에 힘을 빼라. 내 몸에 힘을 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짐. 그러니 지도자들이 금식하여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로 나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섯 명 중에 세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장면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받고 반드시 흩어져서 그 사명을 하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교회에 계속 모여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의 기능 속에 은혜를 받고 나면 가라 이거예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가라 이거예요. 오늘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라. 네,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좋아요. 가라. 아이고 나는 교회에 있고 싶어. 가라. 나는 교회가 좋아요. 가라. 은혜를 받았으면 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은혜를 받는 교회 공동체에서 용광로처럼 내 가슴이 발컹발컹 뛰어다니는, 심장을 뛰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우리 모두는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 주요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13장부터 선교사로 파송되는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심된 교회가 됩니다. 왜요? 흩어지는 교회. 성령님을 따라 꿈꾸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중심된 교회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실제로 지도자인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가장 능력 있는 교사인 사울을 구분하여 그들을 보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나바를 통하여 축도도 받고 싶고 바나바를 통하여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예배의 말씀도 듣고 싶은 안디옥 교회, 세운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 그러니 그들이 다 초신앙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이 별로 없는 그 교회, 정말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가 있어야 할 때 그 교회, 하나님은 그를 보내라, 그를
파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많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즉시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교지로 보내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였으면 가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였으면 가야 합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모이면 가야 되는데 흩어져서는 왜 능력이 없느냐, 모였을 때 용광로처럼 뜨겁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같은 에덴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후에 우리 가정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나의 직장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성령님과 함께 꿈을 꾸는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모여서 예배한 후에 성령님이 먼저 우리 가정에 가시는 것,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직장에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열정적인 예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에덴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광로 같이 힘을 넣는 교회, 불을 가지는 교회,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에덴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너의 직장으로 가서 그 뜨거움을 전하라. 너의 가정에 가서 그 뜨거움을 전하라.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그 뜨거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8년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흩어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못함은 아닐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